밥 좀 먹고 해요. 예. 밥 먹고 해야지. 그런데 양희 씨, 80이 넘어서도 매일 이 달걀 반찬을 챙겨줘야 하는 자식이 있다. 아침 대바람부터 기압을 잔뜩 넣고 만만치 않은 자세를 잡는 이 사람이 바로 양희 씨 아들 용재 씨다. 균형 잡는 거는 긴장감이 있는데 긴장감 속에 아주 극도의 이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그 조화라 할 수 있죠. 용재 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2시간 넘게 몸을 풀어줘야 직성이 풀린단다. 중국 고대 권법 중 하나인 태극권은 느리지만 단단하고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우는 효과가 있단다.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태극권 수련을 하는 용재 씨. 사실 알고 보면 그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보냈다. 이서름과 송요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죠. 그러던 찰나에 또 제가 청주로 학교를 가게 됨으로써 또 지나가는 길에 쿵우도관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. 왜소한 체격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남다른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5년도에는 은메달, 2001년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 그리고 선수 생활 은퇴 후 태극권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. 도관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그건 충주에서 한 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죠. 그 관원분들 총 몇 명 계세요? 제가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. 물 들어오고 있는 중. 물 들어오고 있는 중이면 몇 명? 몇 명이나 지금 한 그 10여 명 정도 되고 있어요. 많죠? 반짝이던 금빛 메달도 사람들의 함성도 이제 그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. 일주일 쉬시니까 오셨습니까? 몸이 녹슬지 않으셨나 모르겠네. 자, 오늘 수련에 있어서 한 동작 한 동작 연결함에 있어서 서로의 세로에 중점을 중점으로 둬서 이렇게 훈련해 봅시다. 바르게 몸통이 설 수 있게 하나의 원통형을 만드는 거죠. 자, 바꿔서 둘, 셋. 자, 늘고 여기 그냥 이렇게 서서히 상대가 움직이면서 같이 템포를 같이 맞춰줬어야 있는 이 흐름을 같이 타야지 또 그 속에서 또 내 몸이 어떻게 찌그러졌나 두 번째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앞뒤와 균형을 맞춰. 3년 전까지만 해도 용재 씨는 큰 도시에서 도장을 운영했다.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자기 수련을 할 시간이 모자랐다. 그런데 지금은 회원이 10명 남짓이니 도장을 운영하는 데 빠듯한 상황이다. 하지만 용재 씨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단다. 그저 배우려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, 그것으로 만족한단다.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. 그다음에 저도 나이가 좀 있어 배웠는데 관절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. 최선도 가야지. 요즘 사부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상의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. 체육관을 저도 이제 하고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사부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운영에 관해서 운영이 좀 이렇게 잘 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. 늘 또 운영에는 또 이렇게 굴곡이 있어 잘할 때도 있고 예.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네. 이 태극권 또 수련의 길은 네. 또 항상 출렁이면서도 또 네. 자기 중심을 무뚝하게. 사부님의 그런 의중은 저도 자주 들어서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태극권 운영함에 있어서
이제 지금은 예전엔 좀 청주에 있을 때 많았잖아요 수련생들이. 근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좀 운영하는 게 좀 힘들거나 그럼 계속 또 유지가 또 안 될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. 그렇지. 좀 그렇습니다. 아, 주의기를 주러. 회원이 아직 많이 모집은 안 됐는데. 예. 또 내가 또 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. 근데 또 뭐 제 선생이 또 이렇게 또 7년째 용재 씨의 제자로 수련하고 있는 재훈 씨가 오히려 도장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. 그래도 사부님이 또 이렇게 올해 또 회원들도 많고 이래야지 올해 또 운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야지 또 이렇게 더 잘 배우고 오랫동안 또 배울 거 아닙니까?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하는 걸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뭐 잘 알겠습니다. 뭐 그렇게 뭔가 좀 사부가 답답한 제자다. 조금 이제 이런 현실적인 면에서는 제가 제자로서 옆에서 오랫동안 몇 년 봐왔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너무 안 하시니까 새로운 가원들도 유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도장 운영이 안 되면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계속 주입을 조금 시켜드려야죠 옆에서. 요즘 세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.